2021년형 소렌토 MQ4 모델 엠블럼 바뀌었죠? 네, 엠블럼 바뀐 소렌토. 자, 언더코팅 세라믹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입고되었는데요. 자동차의 하부는 보시는 것처럼 뭐 평평한 바닥이 아니에요. 자,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격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할 때 360도 좌우 앞뒤 뭐 이렇게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공할 때도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퀄리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누가 얼만큼 꼼꼼하게 시간을 갖고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시공가격이 저렴하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빨리 시공을 한다든지 조금 대충 시공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같은 제품으로 좀 비싸다, 다 비싼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최대한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관에 코팅이 붙지 않게 외관에도 커버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커버링이나 마스킹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 전체 탈거 가능한 부품들, 하부 커버, 펜더 쪽에 모드 커버, 뭐 휠타이어 기본으로 탈거했고요. 그리고 마스킹해서 시공하면 안 되는, 언더코팅 할 때 코팅이 묻으면 안 되는 주요 부품들, 여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이라든지 연료 펌프, 그리고 머플러, 그 다음에 엔진 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엔진 안쪽으로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쪽입니다. 엔진 안쪽으로 코팅제가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주요 부품들에 묻지 않게끔 꼼꼼하게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 양쪽 사이드 스텝 순정 스텝인데 이 안쪽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려요. 사이드 스텝의 부품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드 스텝을 받치고 있는 이 브라켓이 전부 다 철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공할 때 그냥 애초에 알루미늄까지 같이 싹 한번 시공을 해드립니다. 자,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스킹 했던 이 볼트류 있죠, 볼트류. 볼트, 이런 볼트류들은 전부 알루미늄 코팅제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의 이 안에 홀 쪽, 이 사이사이 홀 안쪽 내벽은 이너왁스, 이너왁스를 이렇게 안에까지 싹 넣어서 내벽, 그러니까 차량 안쪽에 이 내벽에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너왁스 코팅 같은 경우는 1년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너왁스 코팅 해주시면은 하부 안쪽에서 녹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왁스 코팅은 언더코팅 외벽에 시공해놓고 안쪽에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가 판판한 하부가 아니고 이 격자 무늬 이렇게 돼 있죠. 격자 모양으로 해서 코팅을 할 때는 이쪽 내벽, 그 다음에 좀 어지럽게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 이쪽 내벽 이렇게 360도 모든 곳에서 시공을 해줘야만이 빈틈없이 시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리어 스프링은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링에 시공을 해도 안 좋은 길을 가게 되면 스프링이 이렇게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코팅이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팅의 본딩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스프링에 시공해도 폐차할 때까지 보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 하부의 하이브리드 부품들은 전부 마스킹해서 코팅이 시공되지 않게끔 해놨고요. 제가 시공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도 보시면 이렇게 안쪽까지 전부 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을 받쳐주고 있는 이 브라켓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예요. 드라이브 샤프트 코팅이 되지 않게끔 말끔하게 마스킹했기 때문에 코팅이 하나도 묻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연료 펌프도 마스킹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탈거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연료펌프 안쪽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시공이 안 되겠죠. 근데 연료펌프를 탈거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하부 이 안쪽까지 100%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휀다도 안쪽 깊숙한 곳, 그리고 앞 휀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도어로 이어지는 내벽이에요. 도어로 들어가는 내벽 쪽, 이 안쪽에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
방음 폼매트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밑에 쪽을 받치고 있는 이제 서브프레임, 프론트 서브프레임이죠. 서브프레임도 앞에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시공을 해드리고 안에 이너웍스까지 시공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휀다 보시면은 이 서스펜션 이 상판 쪽에 스프링은 시공을 하지 않아요. 쇼겁쇼바기 때문에 코팅제가 묻어가지고 캔이 삐걱삐걱 소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이제 방음까지 같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휀다 방음 시공을 같이 했는데요. 휀다 방음은 차체 외벽에 부틀 매트를 시공하게 되면은 팅팅팅팅 할 수 있는 게 둥둥둥둥 둔탁하게 소리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뭐냐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공을 약간 조금씩 띄어서 했죠. 진동이 이동하는 거를 조금씩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머드커버인데, 이 머드커버 안쪽에 흡음재, 이것도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 이 물을 먹는 그 신슐레이트, 그 약간 기저귀에 쓰는 이렇게 솜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물을 먹게 되면은 흡음재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 물 안 먹는, 불이 붙지 않고 난연 소재죠, 이 소재로 하게 되면은 방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휠 타이어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공명음, 막 회전을 하면서 공기가 돌잖아요. 이 공기가 도는 게 소음을 일으키는데, 그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휀다 방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더코팅과 휀다 방음을 같이 시공하시면 좀 더 정숙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언더코팅은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곳에서 시공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시공하는 걸 해봐야 돈만 버려요. 어디는 되고 어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하부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차 바닥엔 전부 다 시공이 되는, 네, 이런 언더코팅을 하시고, 그리고 신차라면은 더더욱이나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위들, 안 되는 부품들, 이런 거 전부 다 코팅이 안 되게끔 마스킹 꼼꼼하게 해서 시공하는 업체를 찾아서 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